손님 아까 킵해놓으신 음료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카샤 또래미입니다. 안녕. 안녕. 자, 오늘도 돌아온 스파이럴 캐츠 라이브. 오늘은 사실 신메님이 뭔가 컨텐츠를 준비했대요. 도래미 혹시 알고 있어? 뭐지? 제가 조금 아이디어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고양이? 우리 사무실에 드디어 먹는 거예요. 고양이가 들어오나요? 아니, 먹는 거. 먹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딱히 대자와? 대자와 챌린지? 민트치킨. 아, 여기 있는 분들 알고 있네? 민트초코. 언니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 다들 민초단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어. 민초단이라니. 아, 선남네. 아, 왜요? 일로 넘어오세요. 신메님이 민트초코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민트초코 왜 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레미님은 알고 있죠, 그 매력을? 매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선택해서 사 먹진 않는 정도. 오늘 먹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민트초코가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선물 레드킬라빈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닌데? 내가 얘기했던 건 이게 아니었던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신메님이 이거를 얌전하게 줄 리가 없는데.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아니,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보자 일단. 아닌데? 진짜세요? 어? 모형이다, 모형. 퍼지네? 모형 아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인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놓고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잠깐. 진짜 민초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빨리 먹자. 그만. 마지막 한 숟갈. 안돼, 나도 한 숟갈. 아니, 정상적인 음식 여기까지일 수도 있어. 자, 제가 타샤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두 분만 하나씩만 드세요, 하나씩만. 아니, 진짜 그냥 떡볶이예요? 네. 그냥 떡볶이. 이걸 준다고 그냥 신메님이? 아, 그럼요. 일단 뭐 먹으라니까. 한번 써봐.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봐! 나 떡볶이 먹을래. 맛있다. 따따따다. 너 민트초코 좋아하잖아. 어이! 많이 드세요. 나 이걸로 돌렸으니까 지금 얼굴 표 썩어도 되죠, 지금? 와, 진짜 신메님 이거 너무한다,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자, 그러면. 네. 언니가 좋아하는 도레미님이 먼저 먹는다. 근데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살아있다. 살아있는 애다. 나 그래도 소세지는 좋아하거든요? 아이씨. 저도 하나 먹을게요. 같이 공통 분담. 공통 분담? 어때? 아, 맛있다! 민트초코의 시원한 맛과 그 달콤함이 쫀득함이랑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줘가지고 더 맛있는 맛이 되었어요. 야, 이 사탕 같은 자식아. 그럼 국물 다섯 컵 해야겠네. 먹을 수는 있는 거네. 와우, 이거 비주얼 죽인다, 이거. 준비! 자, 됐어. 왜? 그래, 이렇게. 가자. 맛있다. 언니 민트초코 엄청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너. 맛있어요? 이게 아닌데? 다음 거 주세요! 타샤님이 좋아하는 팽스컵! 팽스컵에 민트초코가 민트초코! 타샤님 좋아하는 대자와! 와우! 도레미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얘 민트초코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맛있어? 양치물 먹는 것 같다. 양치물? 이렇게 치카치카 한 다음에 네, 막 이렇게 오글오글 하고서 아우 씨발! 그 안 뱉고 삼키는 느낌이. 진짜 딱 그 느낌이야. 준비하시죠, 타샤님. 네. 전 다음 거 준비해볼게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제가 다음 거 가져왔어요. 타샤님이 고시카리 쌀밥을 좋아하세요. 여기요. 과거 봤냐, 임나? 여기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번처럼 뭔가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개 섞어서 먹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건 아니지. 진짜로 진짜. 있어요. 개새끼야. 야. 아니, 원래 이런 거라고. 원래. 자, 여기 밥이 있어요. 민트 초코를 넣어 줍니다. 와우. 그리고 손에 넣어 부어 줘요. 아, 그만. 잘 비벼 줍니다. 아! 아, 왜 저래요? 진짜 먹어요?
드셔보시죠. 눈 깎고 먹어, 먹어 그냥 눈 깎고. 자, 그러면 도영이님 원래 식사를 천천히 하니까 그냥 드세요. 한 숟가락? 네. 이건 조금 나도 좀 그렇다. 얼른 먹어. 잘한대. 도영이 쟤 왜 저러고 있어? 쌤이네 고장났어. 쌤이 갔자 여기. 갖다 좀 제공하시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선배님 이거 보세요. 자, 액. 진짜로 녹색 물질 토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엄마한테 이러고 일기장에 쓸 거야. 왜 그래? 나 죽이려고? 아니 왜? 왜? 따대기도 때려요. 이거는 그냥 때려야 돼요 진짜. 부처님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이상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민트초코 주세요. 내가 이걸 다 먹었어야 됐어. 민트초코 주세요. 방송에서 그렇게 사람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 X발. 오빠 치우시고 들고 가야 돼. 드셔야 돼 이거. 죽여도 돼요? 그냥 때려도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섞어 먹어야 되는 거죠? 섞어야겠죠.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한다. 자 도련이 가자! 아니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진짜? 네가 골랐잖아 임마! 네가 골랐잖아 왜! 지가 안 먹을 줄 알고 골랐대요. 아니 내가 먹는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골랐어요. 아... 제가 미리 얘기했어야죠! 자 도레미의 민트초코 육개장 라면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내 입에 들어갈 줄 몰랐지. 누굴 먹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 니가 골랐잖아. 눈으로 욕하지 않고 먹어 빨리. 어때? 그럼 도영이 약속 지켰으니까 사장님 드시죠. 시원하게 먹자. 와 저기 사탄이야 사탄. 뭐라선 질문 읽어줘봐. 사장님 라면은 국물인 거 아시죠? 조용히 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좀 넣어드릴까요? 에이 완전 이거 탈락이다 이거. 아니 이게 제일 맛없어 진짜. 난 그래도 삼켰다. 탈락! 아 이상해. 선생님 아까 킵해놓으신 음료수. 아! 밥 말아 드시죠 밥. 밥 말아 드세요 선생님. 아 나 그냥 다시 민초 사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이게 제일 맛없어요. 죄송합니다. 난 빨리 사과했어. 저도 평소에 민트 좋다고 해서 죄송해요. 저 사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 안 좋아해요. 그냥 안 할래. 아 솔직히 민트 초코 떡볶이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정말로. 끝! 자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거 썸네일 화면으로 쓰자.